너무 힘들어서 약간 핑계 겸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제가 6시부터 수업을 했고 4시부터 운동을 했는데요. 아니 선생님이 쉬지도 않고 안무를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해야 이렇게 안무도 또 습득도 되고. 그런데 선생님이 체력이 정말 좋으셔가지고 쉬지도 않고. 저는 피자 세 조각을, 그 신 피자 얇은 거 있잖아요, 그 세 조각을 먹고 바로 안무 수업을 하니까 속이 막 울렁울렁 거리는데 정말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어가는 겸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 제가 머리를 바꾸고 인스타 라이브를 처음 하네요.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하고 잘 안 보이는데 피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네요. 오늘 화장을 안 했거든요. 틴트를 좀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쌤의 수업 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도대체 왜 제 수업에만 그렇게 안무를 짜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 어떤 춤을 추고 있었냐면 쭉 한 다음에 다리를 쫙 찍고 그 다음에 엎드렸다가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앉았다가 일어나서 파파파파 하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 연습한 거를 조금만 보여달래요. 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겠지? 안무를 배우고 있었는데 보셨죠? 조금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스님이 쉬질 않아요.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아니 네? 빨리 여러분들 여기 이거, 이거 뭐죠? 댓글 달기에 쉬엄쉬엄 하라고 좀. 안 됩니다. 하라고 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안 돼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열심히 작업도 하고 사건사건이 좀 있네. 열심히 쉬엄쉬엄 하래요, 언니. 회사에서 작업도 하고 녹음할 곡들 정리도 하고 스케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슨 꾸준히 하고 있고 운동 꾸준히 하고 있고 뭐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파리를 다녀왔는데 가서 일주일 좀 안 되게 있다가 와가지고 도착하는 날부터 수업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빨리 올해도 예쁜 모습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꺼야 해요. 안녕. 여러분들 안녕. 옆구리. 여러분들 안녕. 옆구리는 이렇게 숨겨줍니다. 바이바이.